안녕하세요. 캡틴 K입니다. 5개월간의 이직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토바이를 다시 타보려고 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 방전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느라 그 과정이 아마 쉽지는 않았나 봅니다. 오토바이 시동 한번 못 걸었으니까요. 할수 없이 새로운 배터리를 사서 교체를 해야 되었습니다. 배터리를 새로 갈아 끼우는 것처럼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새롭게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을 내려놓고 잘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여야만 했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가슴이 뛰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 이때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도 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열정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시간이 나야 말이죠. 시간이 있으면 열정이 부족하고, 열정이 있는데 시간은 없고, 그런 불공평한 상황들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배터리를 무사히 교체했는데요. 이제 시동이 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오토바이를 살려놓은 다음에는 가까운 곳에 들렸습니다. 반가운 혼다 커브가 보이네요. 제가 제일 먼저 오토바이를 시작한 기종입니다. 요즘 혼다 오토바이 중에 아주 눈에 띄는 기종들이 새로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트라이던트 660이 저에게는 최고의 오토바이입니다. 헬멧을 사려고 들렸습니다. 저 레드벌 헬멧이 참 멋져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홍진 제품입니다. 하지만 써보니 영 머리가 맞질 않았습니다. 비싼 헬멧, 디자인이 예쁜 헬멧도 머리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결국은 머리에 맞춘 헬멧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자켓과 바이크, 팬츠까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강서에 오픈한 트라이엄프 매장입니다. 엔진 경고 등을 점검해야 했고, 그동안 오랫동안 타지 않았기 때문에 2년차 점검도 받기로 했습니다. 가는 내내 걱정을 했는데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어서 참 몸으로 배운 건 쉽게 잊혀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바이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죠.
금세 튀어나갈 것 같이 생긴 로켓 같이 생긴 오토바이입니다. 정말 멋지게 생겼네요. 오토바이는 저에게 참으로 복잡 미묘한 그런 극복의 대상입니다. 굉장한 두려움을 주기도 하면서 엄청난 또 희열을 주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그런 장난감이죠. 어디를 가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 어디를 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바이크를 타고 이 가을 어디를 갈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 전국 일주 코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그 코스를 꼭 돌고 싶지만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없고, 그것이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슴 뛰는 일을 멈출 순 없죠.